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호 점장입니다. 하은이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 이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봤을 때 금리를 올려봐도 우리가 0.25%씩 네.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막 급격하게 0.75%씩 올리는 거는 거의 처음이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에는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금리하고 정말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면서 구매를 하실 때 자기 자본으로 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아파트 가격에 관계없이 금리 인상기에는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랐던 적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급락폭이 좀 높다고요? 대표적으로 뭐 10매도 넘는 아파트들이 뭐 7억, 8억에 급매로 팔리고 거의 바투박대에서 팔리고 있죠. 우리가 뭐 인천 같은 경우 나 혼자 사는데 김강규 씨 네. 보셨잖아요. 네. 네. 고가의 아파트를 샀는데 네. 반토막이 돼가지고 오죽하면 김강규 부동산 순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조어가. 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거품이 많이 낀 거죠. 우리 흔히 말 정말 그 논밭이었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막 이런 지역들까지 다 뛰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사는 시점에서 더 떨어질 일은 없고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사는 시점이 그나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라는 위안을 삼으면서 계속 추계 매수를 한 거죠. 소모 증후군이라고 있었잖아요. 나만 늦춰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런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동산을 영끌하고 비투해서 살 때 그렇게 못하면 평생 집을 가지지 못한다는 그 불안함. 대출받을 때 기껏 해봤자 뭐 1점 몇 프로. 맞아요. 그렇죠? 맞았죠. 주담대가 네.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불안함이 없음에서 다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다 샀던 거죠.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부동산 전체 거래량 자체가 대폭 하락하다 보니 집값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럼 집값이 최고가 네.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까지 지금은 떨어질 것 같나요? 와, 그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랑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최대 마이너스 40%. 40%까지 네.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왜 드신 건가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네. 약 10년 전 대세 하락기를 보면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대략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하로는 떨어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있고 네. 선호도가 높은 주요 지역의 아파트 기준이지만 이전에 아무리 하락세가 높더라도 급등 이전 가격 수준으로 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갭 투자하신 네.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죠. 자본금 네. 천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갭을 이용해서 전세를 끼고 샀잖아요. 네. 샀는데 아주 그렇죠. 이중고를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젊은 세대 분들 중에 대출금리 등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분들을 위한 정책의 출연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톡톡에서도 이 부분은 효과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집을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감망하시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 후년 2024년 초쯤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좀 바닥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사는 것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전세가 지금 네. 2년에서 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2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네. 전세 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2년 더 사는 시점이 2024년도에 이제 그게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겠죠. 네. 물량이 많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네. 떨어지지 않을까. 그쪽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5% 전후로 해서 동결을 한다고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기준금리 인상 끝나자마자 막 상반기부터 급하게 막 사는 거는 고점에 물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024년도를 예상하셨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저희는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 연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자녀들 학군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많죠. 물량이 많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구매할 때 네.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바닥을 확인하고 대세 상승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사는 게 좋다라는 거고
너무 무리한 대출을 끼지 말라는 거죠. 가계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벌써 8%잖아요. 네, 최대한 내가 종잣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해서 대출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리가 또 언제 멈췄다가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혹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 분들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갭 투자는 절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갭이라는 단어가 간격이란 뜻이잖아요. 간격.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간격을 이용하는 투자거든요. 간격을. 뭐 예를 들면 전세가가 4억 5천만 원이고 매매가가 5억이다. 그러면 이분은 전세를 끼고 5천만 원만 투자해서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집이 6억, 7억으로 올라주면 전세금 4억 5천에 대한 것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전세가에 거의 가깝게 가버린다고 하면 손해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 아파트, 지방 빌라는 내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택 이상인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실 때는 집값이 지방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 아파트는 세금만 중과세 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통상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현재로선 차분히 기다려보는 자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